자, 2위의 대결. 자, 1대1 데스매치 첫 번째 라운드. 어떤 어묵을 개발을 하셨고 요리를 그 어묵을 활용해서 만드실 건지 오윤아 씨께 먼저 시간 드릴게요. 네, 저는 짬뽕 어묵 꼬치를 만들었고 그 어묵을 이용해서 짬뽕 탕을 만들 건데 짬뽕 어묵탕을 만들 거예요. 오! 짬뽕 어묵탕이네. 야, 속 풀린다, 속 풀린다. 좋습니다. 자, 한다감 씨. 제가 어묵을 많이 찾아봤더니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할라피뇨가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아, 할라피뇨 어묵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할라피뇨 어묵 강정을 준비해봤고요. 강정이야? 강정이야? 오윤아의 오! 짬뽕 어묵탕 대 한다감의 할라피뇨 어묵 강정! 요리 시작해 주십시오! 오! 너무 화이팅! 양파 먼저 출발하고 배추 출발하고요. 오, 고급 스킬이다. 오, 칼질 좀 봐. 하루 2만 짜리. 원래 칼질 잘 하시더라. 야, 아빠가 지금 세종시에서 박수치겠다. 우리 딸 잘한다. 와. 네, 탕에 사용하려고요. 네. 오윤아 씨 지금 무슨 기름이에요? 저기 식용유. 참식용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몇 개 들어갔죠, 지금? 네, 다섯. 긴장했어. 너무 긴장하셨나? 열심히 해보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오윤아 씨, 지금 이제 파기름 들어갔어요, 파기름. 마늘, 다진 마늘까지다. 다진 마늘 넣고. 고추기름 뺍니다. 오윤아 씨, 고추기름 뺍니다, 지금. 많이 넣네, 고춧가루를. 뻑뻑하죠. 야, 저거 만약에 고춧가루가 청양 고춧가루면 엄청 매울 텐데. 고춧가루 매우지 않은 고춧가루. 맵지 않은 고춧가루. 네, 맵지 않다고 말을 놨죠? 이게 메인 재료입니다. 메인 재료입니다. 쏟아져요. 한 다짐씨. 네, 또 다짐이 시작했습니다. 예. 할라피뇨 어묵 강정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근데 한다감 씨는 왜 믹서기를 안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식감 때문에 너무 믹서기로 곱게 갈아버리면 네, 식감이 안 사기 때문에. 아, 삼겹살. 삼겹살로 들어왔다니까. 삼겹살로 무조건 맛있지. 아, 토치! 불맛! 땡겨, 땡겨. 계속 줄여, 잠깐만요. 안 돼. 저한테 하신 말씀. 아, 잠깐만. 네? 토치, 토치 좀 켜드릴까요? 네, 좀 켜주세요. 예, 예. 이야, 앞 뒤로 불. 한 손으로 먹어, 그냥. 양손 다 쓰는 거 봤어? 와. 야, 배우계 이연보. 냄새! 냄새 좋다. 아, 이거 어묵탕이 밀끄러운 튀겨 네, 밀 끓여놨어요. 어묵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저 어묵탕. 야, 육수를. 아, 어묵탕 그러니까, 그냥 짬뽕에. 아, 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맛있는데. 지금 어묵 반죽을 아예 하시네, 한다감 씨가요? 아, 한다감 씨가 이제 메인 재료. 아, 손질에 들어갔어요. 할라피뇨에 들어간 걸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요. 나는 어묵 강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묵 강정을 먹어본 적이 있나? 자, 여러분, 한다감 씨의 어묵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라피뇨 어묵 강정. 아, 근데 진짜 저거 맛 궁금하다. 아, 이제 오윤아 씨가 그 짬뽕 국물에 네. 그 어묵을 넣으시는 거죠, 바로? 아, 짬뽕 어묵. 오짬뽕 어묵도 같이 넣었고요. 네. 그리고 꼬치로도 맛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오윤아 씨 담고 있습니다. 오윤아 씨 담고 있습니다. 오윤아 씨는 빨라요. 예. 네. 자, 먼저 네네. 완성된 메뉴부터 시식을 하시게 될 텐데. 자, 오윤아 씨는 거의 다 담았어요. 오윤아 씨! 아, 다 하셨어. 오윤아 씨의 오짬뽕 어묵 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감 씨! 야! 맛있겠다. 이제 또 달라지네. 이제 소스랑 다시 이제 조릴 건데요. 아, 아까 다졌던 그 양파 이제 들어갑니다. 아, 지금 넣으시는 건 뭐죠? 네, 유자청. 아, 유자청. 된장. 된장. 그 된장은 소스. 유자청에 된장? 의외로 이게 또 해보니까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새로운 배합이다. 물렸습니다. 아까 튀겨놓은 떡. 아, 대망의 할라피뇨. 아, 이제 들어가는군요. 아, 할라피뇨 트위터. 하얀 강정. 오윤아 씨, 오윤아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렀어요. 아, 모른다, 모른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건 유자 채 썰은 거. 유자 채 썰은 거. 유자 채 썰은 거. 다 됐어요!